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6월 12일 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자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도 참 긴장하면서 봤어요. 무슨 월드컵 경기 보는 거보다 처음에 더 긴장됐는데. 아, 잘 마무리가 된것 같죠, 그죠? 어, 아, 이, 지금 4시 56분인데, 뭐, 5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나 분위기로 봤을 때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발이지, 이 한반도에도 좀 지긋지긋한 냉전 종식 좀 하고, 아, 좀 평화의 시작이 좀 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하루고요. 어, 드디어 이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도 좀 봄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 시험이 이제 41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9일 남았죠. 아, 너무 당황들 하시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마지막까지 차분히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유파발 시간에는 우리 곧 있을 23일에 시행될 실전 모의고사, 오프라인 모의고사, 해설 특강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시험 응시자 수가 나왔죠 경쟁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2016년도와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 시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및 해설특강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메인 배너가 변경된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날은 뭐 저뿐만 아니라 고민석 강사님이나 한국사 성종호 강사님 모두 자, 우리가 출동을 합니다. 어, 쭉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오프라인 모의고사는 6월 23일 토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시험이 시행되고 1 시간 동안 시험 시행되고 자 나머지는 이제 세 과목 해설 강의가 진행될 건데 자 오후 4시까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뭐 5시 정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늦어도 5시 이전에는 끝내드리게 될 거예요. 자, 선착순 500분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어,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해설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아, 신청하시는 방법은 6월 18일 오전 10시 월요일이에요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전에는 눌러도 활성화가 안 되겠지만 자, 10시 정각이 딱 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500분으로 우선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강의실을 더 임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리긴 할 건데 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500분 제한을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빠르게 신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 방법 쭉 읽어보시고, 자, 월요일부터 신청이니까 혹시라도 신청 못하셔서 못하시지 뭐 않도록 미리미리 역시 또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OMR 카드도 작성해보고, 어,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으로 미리 연습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 처음, 이게 특히 오랫동안 이런 시험장을 안 가보셨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 막상 시험장 가시면은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 때문에 어 이, 이것을 한번 체험 정도 해 보고 가면 물론 그래도 떨리겠지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시뮬레이션 해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나마 조금은 덜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어 모의고사 문제도 중요하고 해설 강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날 오프라인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모의고사 응시예요.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한시간 안에 똑같은 60문제를 풀어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강의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제가 강의실을 어 물론 아무리 이그 잼 공무원 학원에서 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많은 분들 오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아어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오프라인 특강 관련해서는 신청을 월요일부터 진행되니까 신청해 주시고 차후에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경쟁률이 나왔어요. 전체 응시자 비율과 경쟁률이 드디어 나왔죠. 한번 전체적으로 2016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에요. 자, 2016년도에 31명 선발에 8,974명. 그래서 경쟁률은 289.5대1이었어요. 자, 2018년도 31명에서 45명으로 갑자기 늘었죠. 그죠? 자, 그리고 접수인원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4,800명. 절반이 좀 넘어요. 자, 그래서 경쟁률은 108.4대1. 자,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경인입니다. 2016년도에 36명 선발에 1 1473명이 응시 인원이 몰려서 경쟁률이 무려 290.9대 1이었는데 자, 2018년도에 36명에서 76명으로 엄청나게 선발 인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수 인원은 1473명에서 2018년도는 6387명밖에 안 돼요. 84대 1의 경쟁률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음, 부산입니다. 2016년도에 37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32명,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접수 인원이 7,600명대에서 4,600명대로 떨어졌네요. 자, 206대 1에서 144.8대 1 정도가 됩니다. 자, 충청입니다. 자, 충청이 가장 좋아요. 20명 선발에서 무려 69명 선발로 선발 인원 늘어났죠. 5,660명, 66명 접수했는데요, 3,362명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 선발 인원은 거의 3배가 넘게 늘었는데 접수 인원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 283.3대1이었는데 자, 이번 2018년도 경쟁률은 48.7대1입니다. 충청도 계신 분들은 물론 기뻐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전남입니다. 2016년도에 16분 선발이었는데 34명으로 늘었어요. 접수 인원 3,192명이었는데 접수 인원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 어, 선발 인원은 접수 인원은 거꾸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절반 조금 넘었어요. 자 따라서 199.5 어, 199대 1에서 58대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률이. 경북입니다. 2016년도에 39명 선발에 2018년은 40명. 뭐한명들었으니까큰 차이가 없네요. 자, 근데 이제 접수 인원이 5,200명대였는데 3,300명대로 줄었죠. 약간 줄었어요. 135.1대 1에서 83.2대 1로 어쨌든 경쟁률은 좀 줄어들었어요. 자, 전북입니다. 전북이 좋죠. 아홉 명 선발에서 마, 무려 27명 선발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접수 인원은 1965명이었는데 1297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18.3대 1에서 48대 1로 전북은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전부 계신 분들 어, 좋으시겠네요. 자, 강원우정청입니다. 2016년도에 14명에서 2018년도에 21명 선발로 늘었고요. 1874명 접수였는데, 1044명 접수로 줄었어요. 자, 133.9대1에서 49.7대1로 경쟁률은 줄었습니다. 강원도 역시. 자, 제주입니다. 가장 좋죠? 3명 선발이었고, 2014년도에는 아예 선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3명 선발이었는데 무려, 아, 이거 잘못 썼죠? 그쵸? 11명 선발로 늘었습니다 11분 선발로 늘었고요 자, 1121명 아니에요. 11분입니다. 아, 418분 접수를 했네요. 38대1로, 127대1에서 38대1로 줄었습니다. 자 전국 통합 집계를 해 보면 2016년도에는 205명 선발에 4만 5천 명이 무려 접수를 해서 어, 평균 경쟁률이 209.3대 1이었는데 2018년도는 자, 205명에서 35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접수 인원은 오히려 4만 5천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절반 조금 넘죠. 자 전체 경쟁률은 77대 1로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물론 4분의 1 정도는 안 나왔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잘 들으세요. 지금 이 2018년도의 접수 인원과 경쟁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아시다시피 초기에 어, 적은 인원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많이 포기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증원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시험 준비로 돌아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두 번째.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은 그냥 경험삼아서 한번 시험 보자라고 접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과 다르게 올해는 올해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지금 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경험삼아서 한번 보자라는 뜻으로 접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 명을 만명 접수자라면 그중에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내년 시험을 준비해서 올해는 그냥 한번 시험 그냥 응시해보자라고. 그죠 지금 이 유파바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경험삼아 이번 시험은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작스럽게 이제 인원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하니까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 또는 전혀 생각없다가 갑자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저희 수강생만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공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의 경쟁률인가요? 그 절반보다 낮죠, 그죠? 근데 실질적인 그 인원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어도 한 6, 7개월 이전부터 시험을 철저하게 2018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만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아까 평균 경쟁률이 77대1이었는데 아마 전국 평균 경쟁률 50대1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경쟁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2018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접수인원에서 한3 4분의 1 정도 가량은 빼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물론 뭐 절대적인 건아니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또 이거 가지고 또뭐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 아마 맞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전에도 누차 강조드렸지만 오랫동안 착실히 2018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번 시험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착실히 준비하셔서 잘 어, 좋은 결과 있도록 잡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차분히. 아, 어, 지금부터 이제 학습 방법이나 앞으로 진행 과정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적어도 한달 전까지는 대부분의 과정을 마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한국사나 커밀은 어느 정도 이제 한달 전까지는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달 전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계속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하셔서 이제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뭘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예요. 우리 기출 문제집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기출 문제집 그리고 어 우리 이 기출 문제집 핸드북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 보셨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유형별로 묶어놨잖아요. 유형별로 묶어놓은 대로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특히 기출 문제집 어 핸드북은. 어, 우리 새롭게 출간된 신 교재와 제가 연동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전부 구분을 같이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유형별로 정리하시다가 아 이쪽 파트는 잘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된것 같다라고 하면 그 파트를 본 교재와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진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만으로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모든 과목의 강사님들이 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자꾸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어, 쓸데없이 지금 시점에서 막 이것저것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망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반복에 반복을 하면서 단순히 문제하단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기출 문제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절대 안 틀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한달 전부터, 한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알고 있는 거하고, 문제에서 빠르게 요점을 찾아서, 어,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핵심을 빠르게 찾아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한달 전부터 한국사 커미를 이론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기, 어,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문제푸는 스킬을 늘려나가셔야 되겠고 앞서 한번 유파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전부터는 무조건 우금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학습 계획대로 가시되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달 전부터는 우금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밀 한국사의 시간 배분보다는 우금 쪽의 시간을 오히려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금을 완전히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해서 우금은 무조건 하여튼 90점 이상 맞겠다라는 목표로 하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는 우금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학습하시면서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반복 정리를 하시면서 알고 있는 거 자꾸 더 보려고 하지 말고 틀리는 부분. 잘좀 내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건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이제 이건 당연히 맞추는 거니까 그런 건 두고. 자꾸 틀리는 부분. 내가 거꾸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것으로 점차점차 점차 점수를 끌어올려서 충분히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10점, 20점 이상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합격 점수를 80점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 됩니다. 2018년도에 저 무시무시한 경쟁률이 있었지만 실제 커트라인 점수는 80점 초반, 70점 후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쟁률도 떨어졌고 응시는 어. 선발 인원도 많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2018년도 문제 대비로 보자면 70점대 중후반대가 커트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겠다라고 보자면 무조건 80점대까지만 어떻게든 끌어올리면 되는 거에 대해 점수를. 경쟁률은 필요 없어요. 경쟁률 떨어졌다. 아유, 널널하네. 좀 덜할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100대1의 경쟁률이든 200대1의 경쟁률이든 실질적인 경쟁은 30명 중에 한명이에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죠 100명이 응시했다라고 해서 뭐어그 100대 1이다, 200대 1이다. 아 100대 1이면 더 무섭고 뭐 200대 1이면 뭐더 느슨하게 해도 되고 절대 아니죠. 어차피 나머지는 허수입니다. 합격하기 위한 분들 몇십명 중에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나머지는 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요. 내 점수를 어떻게든 80점대까지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80점대로만 끌어올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경쟁률에 의해서 조금 뭐 우리 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는 많이 뽑네 경쟁률 낮네 조금 느슨하게도 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어차피 어차피 몇명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명심하시고 내 점수를 어떻게든 80점대까지만 끌어올리면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문제 의 풀이와 최 최종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10점 이상 20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아직 우리 문제 푸는 연습 안 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험장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21일 오전까지 우리는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어, 이제는 한달 동안 계속 문제 푸는 연습 할수 있게끔 최대한 여러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앞으로의 진행은 이제 기출에서는 다 올라갔어요. 그죠? 기출에서 다 올라갔고. 아, 어, 6월 달에 이제 서울시 시험 있죠? 서울시 시험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거 풀어드리면 되는 거 시험 시행되면 풀어드리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계속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 연습하시고, 이제는 고난이도 백선, 음, 고난이도 백선을 곧 이제 어, 해설 강좌, 그리고 100번까지 차례차례 올려드릴 겁니다. 고난이도 백선, 어, 백선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원격 모의고사, 매직적중 모의고사, 매직적중 모의고사 나머지 10회 분을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아직 안 올려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한달 전부터 이제 문제푸는 거 스타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끝내셔서 한달 전까지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 기출해설까지 모두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달 전부터 우리 같이 이제 문제 어, 푸는 과정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직적중 모의고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달 전부터 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20일 전부터 실전 응격 모의고사가 한해한해 한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니까 아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은 여러분들께 자주 자주 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날 그날 여러분들 그어 유파바를 어,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지만 제가 수험 다이어리 쓰고 있잖아요 수험 다이어리에서 뭐 업데이트 되고 있고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수험 다이어리를 계속 참조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 제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구요 아직까지도 큐코드를 몰라서 큐코드를에 있는데도 막 계속 질문 남기시는 분들 이 있는데 큐코드 제발 좀 활용하세요. 자다 아시겠지만 큐코드는 플레이 유상통 메뉴로 들어가셔서 큐코드라고 어,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큐코드 번호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지금 거의 한450 문제 이상의 해설 강의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웬만한 문제들은 어, 해설 강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적으로 답변 작업을 하면서 좋은 문제 만드는 작업들 마지막까지 계속 할 겁니다. 어, 힘들 내시고요. 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은 이렇게 될 거고 매일 매일 어, 제가 수험 다이어리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어,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 유상통 메뉴에 보시면 베스트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필요한 부분들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보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만 옮겨놓고 있으니까 어, 여유 있으실 때는 하나 하나 업데이트된 것들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긴장 너무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차분히 침착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곧또뭐 내일 모레부터 어, 월드컵 시작이라면서요. 그죠? 뭐 물론 이번에는 크게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전 내일 모레가 아그 어, 개막식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오늘 어 북미 정상회담 뭐 이거 만 관심 이 있었지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뭐 여성분들은 큰 관심은 또뭐아 물론 뭐 관심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적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또 하, 궁금하잖아요.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시간 뺏겨야 되고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날씨는 좀,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자 이제 더운데 너무 어그 외출 너무 오래 하시거나 하셔서 힘 빠지면 안 돼요. 차라리 시원한 곳 어디 뭐 에어컨 잘 나오는. 도서관이나 뭐 또는 대기나 뭐 이런 데서 아, 이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 하시면서 아 마지막까지 잘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면 꼭. 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또 유파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이번 기회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합격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